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레이어스 오브 피어의 DLC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a child, 어릴 적에는 늦은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listening to my father scream. 가방이 조그만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Scream at my mother,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scream at yet another failed masterpiece. 아빠가 쓰레기였네. Finally, just 결국은 scream 어둠 out 자체를 into 향해서 darkness.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 It became my lullaby. 비명이 나의 자장가. And even when they took me away, 결국 내가 다른 가족에게 가져졌을 때도 비명은 나를 I 찾아왔어. I was once told that insanity runs in my family. 나의 가문에는 관기가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흘러 이제 그것을 멈춰야 할 때가 왔어. DLC의 뜻은 다운로드 콘텐츠라는 게임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지금 게임 수를 줄였어요. 적당하죠 이제. 이제 좀 키웠으니까 적당할 거예요. 좋습니다. 아우, 그래픽 정말 좋아요. 옛날부터 느꼈지만. 일단 DLC는 본편보다는 무서움이 확실히 덜해요. 이 DLC는 원래는 아빠로 플레이하는 게 본편인데요. 이번에는 딸로 플레이를 하고요. 저도 DLC는 약간 퍼즐 형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게임 소리와 목소리가 적당할 겁니다. 근데 아빠가 화가야. 아빠가 화가인데 이제 엄마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편에서는 아빠가 엄마의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본편의 그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그 뭐냐 이거 딸은 계속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스토리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이 거지 같은 손전등 그러기 때문에 약간 뭐냐 스토리 형식을 읽어주면서 걷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주로 스팀에서 다운받고 있고요. 어 제 난쟁이가 됐어요. 세상 모든 게 크군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남성분들보다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나 너무 조그만데. 신생아가 된 느낌이야. 아하! 문이 열리네요. 좋아요. 오우! 야, 나 이런 거 맞으면 죽어! 조금에서! 근데 그게 거의 책만 해가지고. 어우. Hey there. 헤드샷 맞을 뻔했네. Oh, come on. Don't be afraid.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묻지 않을 거야. 그래. 너도 해 봐. 이게 엄마가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게 각오의 상을 약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같이 피아노를 치는 거죠. 저도 피아노 정말 잘 칩니다. No, that's not quite right. 제가 알아서 칠 거예요, 엄마. 저희 예술 작품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어때요, 엄마? 제목은 바로 짬뽕이에요. 어, 아빠인가봐요. Fucking father! 외국인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에 라오 하면서 엘리 봤는데 이 정도로 강하던데. 아 페륨프린이라뇨. 쓰지 말라고 하면 터진다. 좋아요. 크레용을 가져오래요. 크레용. That's crayon, crayon, crayon. 여기 있나? 너무 높아. 엄마 크레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인생 시멀땡. 아, 여긴가 보다. 크레용. 유후. 좋아요. 아, 옛날에 영어 한글 버전이 없었어, 처음에. 아. 어쩌라는 거지? 아. Can't you see the colors? 새.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죠, 엄마? 이거 하고 엄마 제가 만든 곡이 더 좋은데요? 엄마가 피아노 재능이 없나 보다. 예. 아니 이게 나쁘지가 않다고요? 아니 귀가 없으신가? 가문의 재능을 물려받았대요. 어 잘 자요 개개님. 내가 보기엔 피아노 듣는 사람이 귀가 없는 게 분명해. 뭐이!
강아지 이제 인간한테 덤비다니. 좋아요. 아빠가 미쳤어. 아빠가 그림 그리다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정상이 아니야. 아빠가 폭력 시도를 엄마한테. 쓰레기 같은 아빠야. 거기를 얘가 어렸을 때 모습의 과거 회상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빠가 화가인데 정상적인 화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TV도 해요? 님이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안녕 꼬마야 같이. 니가 한 거니? 넌 날 죽이려고 했어. 언젠가 저 꼬마 오가지를 비틀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가 키가 작은데 문을 잘 열어요. 어떻게 여는 거지? 아, 고맙습니다, 김범님. 아, 키가 작으니까 시야가 불편하다. 확실히. 제가 현실로 키가 커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키가 173이나 되는 거인이기 때문에. 네, 현실의 몸이었다면 이 정도쯤이야 뛰어 넘었을 텐데. 잘 자요, 기범님.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지? 아, 피아노.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매니저, 너가 170이라고? 허언증에 걸렸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은빈님 어서요. 아, 여기 못 지나가. 이거 뭐야. 너무한 거 아니냐? 점프키도 없고? 여기 X 표시가, 아, 여기 문이 있군요. 여러분, 왜 말 안 해주셨어? 뭐야,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멈춰! 유후! 벌 받은 거야. 내가 오지 말라 했는데 네가 온 네가 잘못이야. 그쵸, 여러분들? 뭐야, 네가 없이 날 사라져. 길이 막혔습니다. 뭐야, 뭐야, 어휴, 문이, 어휴, 방이 좁아졌습니다. 어느새 단칸방이. 여기 열렸어요. 맞습니까? 방금 시공간을 뛰어넘은 거? 하이로 왼쪽. 난 어디? 여긴 어디? 나 저쪽이군요. 안녕? 저는요, 자식이 낳으면 절대 저런 아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급 컴퓨터를 사줄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게임을 열심히 시킬 겁니다. 지금의 오버워치라면 아빠가 한 줄 하지 말랬지. 한 줄 하는 자식 따윈 필요 없다. 집을 나가라 이러면서 스파르트 교육을 시킬 거야. 아빠 전 한 줄가 좋다고요 이러면 집에서 내쫓아야지. 그냥 다 벗긴 다음에 이렇게. 달빛 누님 어서와요. 계속 내려가네. 왜 한 줄 좋은데? 넌 집에서 쫓겨나야 돼, 링링아, 내가 보기에. 계속 지금 똑같은 루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똑같은 루트를 안 타려면은 뭔가를 찾아야 될 거예요. 역시나 난 천재야. 이거 아직도 기억하다니. 게임한지 1년이 됐는데. 봐봐요, 지금 맵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느낌이 좀 바뀌었죠? 이러면 사진 조각이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죠. 사진 조각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 뒤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역시나 하 기억력 보소. 야, 이 머리로 공부했다라면 진짜. 기한대 정도 갔을 텐데. 좋아요, 또 내려갑시다. 꿀잼님 잘 자요. 오, 누구세요? 아, 이 문을 이렇게 물어 넘어뜨려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갖고 가면은 좋아요. 세 장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완벽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면 이제 아까 그 미로에서 풀리게 되고. 이쪽이 아니군요.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애기가 머리 좋네요. 뭐 그게 다 제가 플레이하기 때문이죠. 아까 그 지졌던 개가 얘였나봐. 북은 왜 이래 라스트 오브 어스 같냐. 감사합니다 용호님. 아, 이제 뭐하라는 거죠? 이제 뭐하는 걸까요? 여기 내가 왔던 곳이고 여기서 이 밑에서 깨는 게 아닌 게 다시 올라가는 거였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 가요 스타일님. 위로 올라가면은 하별리님 어서오세요. 뭔가 바뀌는 게 여러분들 조금 어둡나요? 여러분들? 보는데? 좀 밝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 아 맞나? 소환님 어서와요. 맞는 것 같은데? 와, 역시 난 지니어스에. 좋아요. 갱비스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고. 유후. 아빠, 엄마. 엄마 왜 이리 이뻐요? 아빠는 왜 이래?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 진짜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봐. 엄마 이뻐. 옛날 시대의 저 얼굴이면 진짜 이쁜 거예요. 거의 제가 여장한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 약올리면 어떡해.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천천히 그걸 밀어가지고 올라가고 완벽해. 뭐야 야이씨!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아니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거죠? 얘를 뗄 수 없니? 아 올라갈 수 있구나 그냥.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가소평가했어. 얘를 옮겨야 되는데. 내가 진짜 사과한테 막혀서 못 올라가야 되니? 이렇게. 좋아요. 어 뭐야 누가 나한테 나이프를 던졌어. 여기 위에 올라가고 어쩌라고 나한테.
아, 여기서 떼가지고, 아하! 그 다음 이걸, 여기로 올라와서. 어, 들어와? 들어와? 알았어. 법 없는 놈이네. Are you out of your mind? 와, 여러분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입니다. You said there was gonna be a party. 어, 케이크에 색연필까지. 딸이 키가 너무 작아요. 프리님 딸인데. 여러분들, 아유! 여러분들. 제 딸은요, 키가 작으면 천살걸요? 진짜 여러분들, 제 남성분들 나중에 내가 진짜 방송할 때가 딸 낳는데, 나중에. 아유! 어어어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프린 딸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에서 무릎 꿇기만 해봐, 내가 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 아빠가 아무리 예술 미친놈이라도 저런 예술 작품을 만들진 않겠지. Not now, princess. Go play with your dolls or your crayons. 인형이나 크레용 가지고 놀으세요. 아니, 아버님. 요즘은 인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컴퓨터를 사주세요. 시작하면 천사냐고? 아니야, 내가 말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예요? 늑대 아니야? 뒤에! 없는데? 오오오오! 어! 여기 넣지? 아, 늑대님 와서. 어어어어! 어, 얼마나 빠지는 거야? 보시는 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잡아봐라. 또 집에 강아지가 잡으러 가고 있고요. 어, 잡히면 이제 물어 뜯기는 거죠 이제. 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탑, 스탑. 아유, 지중이, 지중이. 내가 먹잇감이 아니야. What the hell did you do? Oh, you didn't mean to. 한 병 좀 맞았어요, 아빠. 요즘 인생 너무 고달퍼서요. 어, 유치원 수업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You didn't mean to. Go on, get out of here. Go to your room and break shit in there. Just take all your toys and smash them one by one. 아주 다 부셔버릴까 보다. 아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아빠의 대가리를 부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님. 어,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어디 남고? 아, 뒤에 문이 있군요. 좋아요. 딸 인성이라니. 근데 여러분들 좀 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여성분이라고 꼭 이렇게 막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듣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 그거는 뭐. 성격 차이 아니겠냐. 저는요, 제 딸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약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네. 일단 지금 저희 왜 그래? 진정해, 친구. 저거를 뭐가 되는데? 지금 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매니저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링미가 계속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계속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안녕 고양아. 저거 뭐가 되는데 저거? 저거 어떻게 먹지? 난 천재야. 떨어져. 좋아요. 어, 마카롱 같지 않아? 안녕 고양아? 꼬리도 달래? 나는 프린님보다 매니저님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 매니저님 방송 보러 가세요. 그래요. 예. 너 머리가 어떻게 됐냐? 미쳤어?
똑바로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아, 윤중현님 어서요. You're right. 맞아. 난 미쳤어. 네가 우리 함께 있지 않아서 미쳤어. 우리 네가 필요해. 나한테 네가 필요하다고. 나와 마지막으로 함께 한 잔이 언제지? 정말 나를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언제야? 내가 어떤 기분이 되는지 알아? 내 남편이 나를 혐오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전 모르죠. 이불 목에 살리려고 바쁘게 일하는 게 죄냐? 자신에게 빈말로 찬사라는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하시겠지. 자, 저는요 부부싸움 안 할거예요. 연날 몇 시간이고 계속 문 잠그고 있대요. 끔찍한 물고리에서 술냄새 오줌냄새를 풍기면서 나오잖아. 그게 어떻게 일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엄마는 어? 너희 자식이니? 잘가 얘들아. 다음에는 부셔지지 말고 즐거웠어. 어머니. What? Oh, 아, 괜찮아, 아가. That's all right.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것뿐이야. Something got into mommy's eye. That's all. You be a good little girl and go to sleep. 넌 착하게 자기만 하면 돼. 아빠는 일하니까 방해하면 남해. We can't disturb him. 엄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해야겠다. 어, 어머니. 저도요. 저도 같이 목 아, 아닙니다. 예. 그의 부인보다는 딸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대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사고의 그녀는 짐이 되었대요. 침대에게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괴물이 되었대요. 아주 나쁜 화가네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그랬다고 어떻게 아내를 버리냐.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는 화상하는 그런 게임이죠. Huh. I don't remember that being there. 거기 있던 건 기억나지 않아. I can hear you out there. Please, please help me. It hurts. 엄마인가 봐요. 정말 아프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대요. I can't take it anymore. 여자로? 어휴. Why won't you help me? 아, 엄마 저 도와주고. You're just like your father. 저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에이스가 아닌 걸요. 딸 시점은 어몽도 슬레이와 비슷하다. 게임 설명을 하기가 힘드네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DLC여서 본편을 보고 오셔야 하지만 좀 스토리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 어, 이게 엄마 그림들이야. 이게 본편에서도요, 여기가 엔딩 부분인데 지금 이 엄마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진엔딩이고요. 어, 결국 화상 입은 얼굴로 그리면 이게 배드엔딩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픽이 되게 좋습니다. All right, young lady. Shall we continue? 계속할까? Right. 좋아. Whatever happens. 무슨 일 있어도 나만 바라보고 경청하도록 하래요. Now, where was I? Ah, yes. The princess was all. 공주가 어둠 속에 홀로 있었대요. And yet, she felt that the evil witch was lurking. 하지만 사악한 마녀가 근처에 온 걸 느꼈지. As her eyes adjusted to the darkness. 어둠에 눈이 익숙하니까 눈 한켠으로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대요. 왜 그래, 아빠? As her eyes adjusted to the darkness, she saw something moving in the corner. 블레드님 잘 가요. And yet,
She did not dare to move. 움직이면 죽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공주는 움직이지 않았대요. 헐, 움직이면 죽나 봐요. Keep your head straight. 아, 알겠어요. 움직이면 죽는다니까 바로 옆으로 봤어. She did not dare to move, for she knew that that would be the end of her. Princess heard a fearsome. 바로 앞을 봐야 돼. The witch had unleashed her familiar, the hellhound. 야,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 왜 그래? It's perky gears, rare, even slight. 와, 아빠 그림 그리면 뭔가 막 바뀌어요, 막. Motionless, letting the monster pass. There was a stillness in the air. 정적이 감정이 되었지.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 와, 막 장난감 날아다니. For a moment, it seemed like 순간이 지나간 것만 같았지. For a moment, it seemed like the worst was behind her. 마우스를 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아직도 위험한 괴물이 근처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Frozen in terror, she looked straight ahead. Suddenly, she heard a terrifying cackle. 이세방님 어서. It was the evil witch herself. 사악한 녀석. 몹쓸 마녀는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증오했어. 둘 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었어. 시야의 바깥! 아얀! 눈을 돌릴 걸 보여주지 마세요! 시야의 바로 바깥에 마녀가 있었고 공주는 감히 쳐다볼 수 없었대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기분입니다. 마녀의 끔찍한 마법으로 저주에 걸릴까봐 공주는 앞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대요. 마녀의 서늘한 손길이 거인이 목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갑자기 도망치고 싶은 욕망이 들었지만 최대한 의지해가지고 참아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녀가 원하는 바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냥 그렇게 옥석했습니다. 지평선 너머의 빛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의 해가 뜬 것이었지. 거의 새벽이 다가와. 아유! 아유 강아지! 개새끼! 아유 됐어요. 공중의 햇살을 받으면서 승리의 도취감을 만끽하면서 미소를 지었대요. Wait. That's not right. Her face. Why is she still 표정이 왜 아직도 두려운 것이지? Scared? Oh God! I didn't mean to, Princess. I am so sorry. 뭐지? It's not that he was cruel. 그는 잔인한 사람이 이게 설마 나야? To him. 아니 아버님 멱살 잡혀. Just a pale reflection of our. 다이다이를 한번 떠야 될 것 같은데. He was blind to the world. Unless it was translated to him through a canvas. 그래도 엔딩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DLC는 짧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깨고 있어요. 원래 좀 걸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 몇 개 안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배상준님 어서요. 이게 아마 이해를 못하시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편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나 좀 스토리를 좀 읽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느낌 이렇게 이 분위기도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이쪽이 아우 여기 악취했는데요. 여기가 더 날걸 악취는? 닫아버리기. 잠깐만요. 캠 좀 잠시 내리고 해야지. 이런 게임은 캠을 내리고 분위기 있게.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 여기가 열리려나 이제? 안 열리네요. 빰 빰빰빰빰. 집은 다 망가졌어요. 아빠랑 엄마도 죽었고요. 나 지금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예, 본편 이후의 내용인데 결국 과거 회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본편 이전으로 가죠. 재영민님 어서오세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나 익숙한 맵일 수밖에.
지하로 가야 되나? 만나보다. 오우. Fucking. 아이, 비켜주세요. 여기 맞네요. 뭐야? No,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어쩌면. 오! 아니 아버님, 제 맘이죠. 여긴 다 끝났나? 좋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아, 23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가 문이 열렸으려나? 아, 저쪽. 이제 갔는데 여기. 여기 악취 나는 곳이었죠? 여기 맞네요. I swear that dog doesn't shut up. 뽀삐야! 어디 갔니 뽀삐야? How the hell did you get out? Go on. 김나오님 오랜만이에요. Before I find a way to keep you in there for good. 요정님 어서 오세요. 우리 뽀삐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가 뽀삐를 불에 넣으려고 했나봐. 내가 막 빌고 있죠. 보신탕을. 개인적으로는 뭐 보신탕을 먹는 분들을 욕하지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강아지를과 고양이를 키웠던 키우는 입장으로서 싫어합니다. 먹진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니? 열리지 않네요. 아니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갔는데 문 잠긴 거 빼고. 열쇠가 있나? 열쇠가 있나? 열쇠가?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나 내가? 이제 챕터 한 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각오해상. 도깨비님 어서 와요.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붐붐붐 붐붐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은 내가 왔던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밖에도 아닐 테고. 그쵸? 화장실. 또 아니고요. 아까 여기는 요리로 했었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이쪽인가 보다. This place is a mess. 뒤죽박죽이다. 아, 여기 맞네요. I can hear you in there. I'm coming, you furry little bastards. 안 쳐,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n there? Get out. 나오래. 아, 내가 여기 숨어 있었나 봐. 여기 쥐덫이 막 있네요. 여기 쥐가 많았나 봐요. 원래 레어스 오피어가 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임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면 화장실 다시 가보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문 다 본 것 같은데. 안 열리는 저기 위에 하나 빼고.
이제 슬슬 저기가 열리지 않을까요? 네, 감이 맞다면 지금 열릴 거야! 여러분, 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에 따라 사지 마세요. 아빠 성격이 안 좋죠. 엄마... 아빠 성격이 안 좋은 건 안 나오는데 좀 미친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는 포도님 어서와요. 토치 아래 내려가 볼까? 아빠! 아빠? 링링아? 어딘지 알 수 있니? 점프 안 됩니다. 좀 많이 안 무서워요, 유라님. 걱정 마시고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아니, 또 어딜 가라는 거야? 문이랑 문은 다 지져봤는데. Still life. 잠시만요. 뭐야, 아니잖아. 이것 좀 봐줄래? 아울라스트 새로 안 나왔습니다. 4월 25일에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긴가 보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탄인 것 같아요. 제 그림 솜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림에 겁을 먹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유니콘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래봬도 미술학원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 그림쯤이야 저한테 딱 걸리면 어렵지 않죠. 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막 나무도 그려져 있고 꽃도 막 시들어져 있고요. 오케이, 제가 좀 더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왔어요, 여러분들? 질푸르고 활기와 생명력이 충만하지만 No! Put that down! 싫어요, 아빠. 저는 이게 이 그림이 좋아요. 가와이네. 어머니, 아빠. 살아 움직인다고요, 제 포니짱이. 이걸 그리면 예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고 하고 저걸 그리면 포니짱이 나오고 아, 오늘 하이즈요? 근데 모르겠어. 오늘 하이즈 안 할걸요? 왜냐면 하이즈 1등 해가지고 이쪽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 오, 뭔가 신기한 곳으로 왔습니다. 단막극장 옛날 한 소녀가 있었어요. 빨간 옷을 입는 소녀가 숲을 걷고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늑대 변태 새끼가 나타났어요. 눈은 빨갛게 타오르고 이빨은 면도칼처럼. 소녀는 크고 사나운 늑대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조심해라 아이야 이러면서 코드숨을 쳤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된 늑대야! 라고 공포에 질린 소녀가 소리쳤대요. 너가 이 환상적인 땅의 유일한 위협이야. 나의 마법 크레용은 해치지 않아. 나는 나무를 노란색으로 만들고 나무를 거꾸로 세울 수가 있대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나무를 거꾸로 세운다는 거는. 잔인한 소녀예요. 신경 기술을 보고도 늑대는 놀라지 않았지. 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늑대가 말했나 봐요. 이 창조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까. 늑대 보고 못되고 시기심이 가득하다고 소녀가 말했대. And you want me to learn. I wish a big old rock would fall down from the sky and crush your big bad mouth into a mincemeat pie. Don't do it. 와, 하늘에서 큰 메테오를 쏘았어요. You lack scale. 마법사네, 거의. Sweet little child. 소녀가 강하네요, 여러분들. His warning fell on deaf ears. Down came the rock and smashed them all. 소녀가 메테오로 늑대를 아주 개박살 냈습니다. 뭐냐 누가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막 이러는데 미친놈이네. 아니 해본 사람 같은데. 여러분들 막 랜덤 채팅 들어가서 오빠랑 비밀 친구 할래 막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막. 아 니은 지읒 이응 지읒 막 이러고 니은 지읒 빠이 막 이러고 그런 거 아니죠.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로 키운 저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뱀이 있는 것 같은데. Dangerous. Creativity is not a toy. It's a gift.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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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Do you want to squander it like all those careless brats out there? 그래서 이걸로. 안돼! 포니짱! 내가 고쳐줄게. 걱정마. 살아나라 포니짱을 이제 갈매기로. 좋아요. 아이엘레님 어서와요. 오랜만입니다. 복선 한번 넣어서요. 야, 왜 저기? 아 지금 기차가 오고 있군요. 어디 있죠 기차가? 제가 눈이 없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기차네. 아 세상에 저걸 박으면 죽을 거야. 어쩌라고. 저 기차님? 기차 갈 생각을 안 하네. 돌아서 가야 되나 봐요. 안 돼! 여러분들 이 숲에는 뱀이 살고 있어요. 아주 크고 무서운 스네이크가 말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이쪽 숲에는 뱀이 있기 때문에 이 검이 있나 봐요. 이렇게 돌아가면 끝 아니냐? 우리 그림 갖고 오고. 엄마랑 있을 땐 이렇게 해맑은데 그림만 앞에 서 있으면 저렇게 다 깨져버리네요. 지금 저 뱀 소리 아니냐? 스네이크. 이번에 이쪽으로 유니콘도 있는데 이번에 유니콘이 있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집 올라가 볼게요. 들어갔어. 야 그림집으로 들어갔어. 안녕 코트라 좋은 아침이야. 그림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뭐야 사귀는 잘자요. 프리님 저도 올라갈래요.
돼. 오! 잠시만. 단호님? 나한테 이런 거 어쩌자는 거지?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지금. 어 누가? 도끼로! 야! 안 돼! 그만해! 그만하라고! 와 또 한 번 쳐다봐. 오호호! 당신 아무 끝에 소질 있는 친구구만.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사과 부자가 되었고요. 이 사과를 판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Are you trying to annoy me? 아빠 좀 조용히 해봐요. 크레파스로 콧구멍을 쑤셔버리려고가 진짜. 좋습니다. 이 크레파스로 마저 또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자, 내가 고치면 돼. 내가 이렇게 다시 고쳐주면 돼. What? You think I'm enjoying this? You think I'm doing this out of spite? Get it right next time. 그러면 그림이 아름다워졌죠? Fix it for you. 그러면 내가 이제 양간 길이 왼쪽 부분은 안 간 것 같은데. 돌리고 돌리고. 아 우리 철린전님 어서오세요. 뭐야 오오오 피에로 공포. 아싸. 이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로. 어! 어! 변태야! 남자는 다 늑대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또 그려주면. I hope you're satisfied with yourself. 무지개가. Stop crying. We'll pick this up tomorrow, and I swear to God, I better start seeing some progress. Looking back, I don't think my father ever really wanted. 되돌아보면 아버지는 아이를 정말 원했던 것 같아. It's no wonder I was never. 당연히 나는 아이처럼 지낼 수 없었던 것이지. No, no. What? 그가 가장 원했던 건 후계자였어요. Was a successor, someone to carry on. 그의 유산을. 전승을 타. 다른 것들은 전부 방해만 될 뿐이었지. 어, 에어 대장님 어서 와요. 이제 엔딩인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 제가 알기로 저거 그림 그리는 거 뜨면 거의 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기 문 안 열리는 곳 이제 열릴 수 있겠다. 가봅시다. 뚜르르 뚜르르르 뚜르르르 이쪽이 아니죠? 저쪽이죠? 열려라! 어 좋아 열렸습니다. So. After all this time, 시간이 그렇게 흘렀건만. After all I've been through, 그런 일을 다 겪은 다음에. Stay here. Your mother and I need to talk. This is all you have for me? 이것밖에 줄 게 없는 거야? And of all places, you 그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이 방을 선택했군. You think I don't hear that? Stop crying. Don't make me come in there. So many memories. 수많은 기억들. This one room. Filled with more memories than I can count. I thought I told you to be quiet. 옆에 고양이 인형도 있어요. 고마워 고양아. I imagined him standing there. 그가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혼자 자연치하며 한 캠퍼스가 어떻게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의 모습. I imagined what I would say to him.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상상했다. What I would do. 내가 무엇을 할지. My daddy. 왜 아빠? You shouldn't have.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빠. 정말로 그러지 말았어야지.
fucking father. 어, 풀렸어. 어, 안 돼! 이렇게 레이어스 오브 피어라는 공포 게임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레이어스 오브 피어 DLC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